네, 계속해서 토끼띠 6월 운세입니다. 네, 토끼띠 분들은 풍화가인 초요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예,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풍은 바람이고 화는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요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일단 풍화가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 주변인가 내 가족을 먼저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와 우주가 편안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초요라는 거는 가장 첫 번째 효이기 때문에 나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내 주제를 알고 나부터 신경을 써야 6월이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토끼띠 지난달에는 괜찮았거든요. 지난 5월 운세는 괜찮았는데 이번 6월은 나부터 신경 쓰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가인이라는 말은 풍화가인에서 집가짜의 사람 인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 주변이 내 가족, 내 울타리를 뜻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지나치면 안 돼요. 이번 6월에는 좋은 운이 왔을 때는 당연히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하던 일, 그러니까 일을 벌리지 말고 6월에는 진짜 하던 거를 하신 게 좋아요. 새로운 걸 벌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를 붙잡고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좋고 계획도 두리뭉실하게 짜시는 것보다 철저하게 짜시는 게더 좋으세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6월에 토끼띠분들 괜찮으세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좋으세요. 내가 투자를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게 이번 달입니다. 토끼띠보다 금전으로는 여유가 생기고 여력이 생길 정도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전략을 짜고 연애를 하기 위한 어떤 도리 과정을 들어갈 때 경쟁자가 한분더 있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그 사람이 따로 마음을 두고 있던 짝사랑이 따로 있다거나 뭐전 어떤 애인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건강적인 면에서는 6월에 이제 계절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감기 그리고 약은 너무 하지 마세요. 토끼띠분들 6월에 약은 웬만하면 줄이시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 모든 띠들이 지금 상반기에 체력이 떨어진다는 게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토끼띠분들은 약한 띠 중에 하나거든요. 과로라던가, 감기, 간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세요. 좀더 자세한 것은 주역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끼띠분들 주역 타로카드로 네, 6월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토끼띠분들의 6월은 초반에는 굉장히 찬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이 잘안 돼서 6월 초에는 조바심이 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내 주변, 내 가족들, 내 친구, 일단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시는 게 좋으시고 좀 돋보이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운은 좋은데 토끼띠 분들 중에서 물론 일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전체 운을 보는 거라 본인을 계속 가둬두려고 하는 면이 보여요. 나는 안될 거야. 난 어차피 내가 가지고자 하는 사람,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대상,
안될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소침이 있어요. 근데 염려 마세요. 이거 지금 응원을 할수 있는 수호천사가 가까이 와 계시고요. 그리고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요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고니지라고 하는 땅을 뜻하는 괴거든요. 좀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 관계에서도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전체를 향한 말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력을 높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진행하시던 일 중에서 거의 끝무불에 다다라서 내가 포기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유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데 유학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남는다거나 혹은 이제 또 다른 방향도 있을 수 있겠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1에서 10까지 어떤 흐름이 있다면 9까지 다 완성을 하셨는데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죠. 아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끼띠 분들의 좋은 카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네, 좋은 카드 지금 뽑아봤는데요. 현재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중건천이라고 해서 하늘을 뜻하는 궤도 나왔고요. 이거는 심지어 또 제가 왼쪽에 들고 있는 건 내천대장이라고 해요. 거의 다 왔고요. 새벽을 밝히는 등불처럼 지금 토끼띠분들은 큰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6월 한 달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다. 그 마인드로 6월은 당당하게. 6월 말까지 힘내십시오. 토끼띠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